하도 가동치 않아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. 이혼했다고? 네. 세상에서 이 박병철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내 딸이야. 저기 회장님, 진영이 열심히 사는 내 자식인데 자네보다 몇십 년 끼우산 내가 더 잘 알지 않겠나? 그런 딸을 둔 뒤 자네같이 턱없는 인사를 만나는데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어 내가. 저보. 내가 자네 조부님하고 안면이 있어 이 정도라도 사람 대접해주는 거야. 이 시간 이후로 자네 이름이랑 내 딸이랑 엮여서 내기엔 무슨 소리라도 들어오는 날에는 자네랑 엮인 모든 사람들이 울면서 진영이 포기하라고 자네한테 매달리게 될 거예요. 식사 다 하셨습니까? 여긴 파티쉐가 바뀐 뒤로 디저트가 별로입니다. 기름진 거 드셨으니 홍차 정도 드시면 좋겠네요. 가보겠습니다. 어디서 건방이야? 앉아. 기어이 마지막 남은 카드도 날려버렸냐? 형부가 간다 그럼 바지 끄댕이라도. 형부는 무슨? 쓸데없는 소리 말고 밥이나 먹어. 맨날 투덜거리고 버럭거리는 인간 안 볼 생각하니까 아주 속이 다 시원하다. 여기 계란찜 먹을 사람 아무도 없거든? 이거랑 이거 그 버럭거리는 인간 거 아니야? 나 계란찜 좋아해. 그리고 두 그릇 먹으려고 그런 거거든? 그러시든가. 확 끼매 나간다고 했을 텐데 갈 곳도 없는 사람을 그렇게 쫓아내. 갈 곳 있다 그랬거든? 내가 쫓아낸 거 아니냐고! 싸가지 왕재수 어지간한 너랑 맞기 힘들거든? 될 물건 아닌 거에 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만 시건방지기까지 하구만. 우리 애 만나지 마. 저희들 나이가 어른들이 만나라면 만나고 만나지 말라면 안 만나고 그럴 나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에 대해 익히 들으셨다니 아시겠지만 제가 정말 어른들 말 안 듣는 놈이거든요. 오죽하면 알거지로 제주도에 쫓겨왔겠습니까? 진영이 좀 가만둬 주십시오.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고 나라 팔아먹는 것도 아닌데 자식 위한다는 명분으로 사사건건 태클 것이고 좋을지 안 좋을진 해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? 회장님 책도 쓰셨지 않습니까?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. 지금 나랑 말장난하자는 건가? 회장님 무서운 분이신 거 익히 들어서 압니다만 그러지 마셨으면 합니다. 회장님 그러실 때마다 진영이가 너무 힘들어하거든요. 먼저 일어나겠습니다. 네, 회장님. 레스토랑 디저트가 별로라는 소문이 날 때까지 당신 뭐하고 있었어? 사표 써. 당신 얼굴로 해고해. 아씨, 무서워서 오줌 쌀 뻔했네.
미안해. 부부끼리 버스만 보는 게 미안할 일이야? 밥 먹어. 룸서비스 시켰어. 요리하는 건 취미 없잖아, 나. 평소에 하던 대로 하기로 했어. 그래. 당신도 그러니까 애쓰지 마. 안 웃어지면 억지로 웃지 말고 지나치게 친절하지도 말고. 그리고 당신 스타일 마음에 안 들어. 오늘부터 셔츠, 넥타이 내가 골라줄 거야. 그걸로 입어. 당신이 필요하다는 시간 줄게. 그치만 너무 티내지는 마. 기분 나쁘면 또 무슨 사고 칠지 모르니까. 고맙다. 옛날에 지미래가 돌아왔네. 아, 뭘 그렇게 고민해? 대충 해도 내가 다 오케이 할 텐데. 나 본부장 뺏을 만큼 실력 없지 않거든. 받을 때까지 거실 건가 봐, 아버지. 내가 너 만난다고 말했거든. 우리 아버지 알지? 너 꽤 귀찮게 하실 텐데 괜찮겠어?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하도 많이 당해서 쌓인 내공이 장난 아니거든. 끄떡없어. 너 오늘은 맥주집 아르바이트 안 해? 목장 나왔어. 당분간 이비서랑 같이 지낼 거야. 뭘 그렇게 보냐? 고마워. 한 달 안 기다리게 해줘서. 잘 때 없다고 밀고 들어올 땐 언제고? 그래! 너 없으면 빨래면 청소도 줄고 나도 좋거든? 어휴! 넓고 좋네! 아주 좋아! 맥주는 없나 봐요? 네, 제가 술을 안 마십니다. 좀 사다 둬요. 네. 내가 침대 체질이라 미안해, 이 비서님. 내가 신세진 거 절대 안 있는 성격인 거 아시죠? 하루 주무시는 게 무슨... 신세 지는 거라고. 당분간 여기서 지낼 거예요. 이 비서님이 말씀 안 하시면 할아버지, 아버지가 아는 일은 없을 거예요. 그죠? 모두 할 말 있어요? 저기, 그게 말입니다. 회장님께서... 회장님 걱정은 마세요. 이 무거운 이 비서님과 나만의 비밀이니까요. 그렇죠. 제가 워낙에 입이 무겁긴 하죠. 그래도 동서를 받으시려면 목장에 계셔야 할 텐데. 그걸 왜 내가 받아요? 이다지가 받아야지. 왔어. 바빠? 보시다시피 마감 전이라 정신이 없네. 몇 시에 끝나? 내가 영화 예매 해놓을까? 아, 그게... 진영아! 김 기사가 시안이랑 다르다는데?
어쩌지? 오늘은 안 될 것 같은데. 괜찮아. 가서 일해. 내일은 시간 내볼게. 미안. 손님 오기로 했는데 다지도 서빙 못할 테. 나랑 뭔 상관이야? 왜? 네가 나랑 싸웠어도 하기로 한 건 해야 하는 거 아니야? 단체 손님 와서 난리 났는데 진짜 안 나올 거냐? 안 가. 절대 안 가. 죽어도 안 가. 그러니까 나한테 이딴 전화 하지 마. 알았어? 지가 뭔데 나오라 말아야. 이것도 나가야 되는데. 아이고. 종비야, 여기 이거 3번 테이블. 그래, 저것만 좀 받아. 저것만 좀. 이야. 한동주, 너 진짜 안 한다는 거지? 바빠 죽겠다. 왜 웃어? 뭐 때문에 웃어? 미친 거야? 이제 아는구나 언니 상태를. 성부 며칠 안 봤다고 보고 싶네. 언니는 안 그래? 내가 왜 걔를 보고 싶어 해? 안 보고 싶어. 꼴도 보기 싫어. 아이씨, 놀라서 똥 쓸 뻔했네. 아, 왜 소리 지르고 그래? 언니, 머리 좀 감겨주라. 얼마 줄 건데? 이거 그냥 그것 좀 해주고 돈을 받으려고? 싫음 말고. 야, 진짜 갈 거야? 사랑의 오작교 한번 해? 밥은 먹고 다니는 거야? 내가 밥을 먹든 말든 왜? 뭐? 내가 잘못했어.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.